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하게 된 김한태입니다.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딱 꺼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만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36년 4개월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함을 실감했으며 대한민국에서 학원과 과외, 즉 사교육이 없어져 오직 공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젊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하여 유튜브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구독해줘, 구독해줘. 고등학교에서는 최하위권 학생이 현격한 실력 향상을 이룬 예를 들 것입니다. 이때 중학교 성적은 58명 중 37여 등 정도 약 64%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근무 시에 필자가 탄임한 보통반이 두 번이나 우수반, 즉 이를테면 1학년 10개 반중 3개 반이 있고 2학년 10개 반 중에서 이과반 중에 보통 반을 맡았었는데 이과반 6개 반 중에 2개 반이 있고 저쪽 문과반 4개 반 중에 1개 반이 우수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하게 된 김만태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필자는 36년 4개월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학원과 과외인 즉 사교육이 없어져 오직 공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젊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하여 유튜브로 알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최하위권이던 학생이 현격한 실력 향상을 이룬 예를 들 것입니다. 이때 중학교 성적은 58명 중 37등이었는데 64% 정도인 성적이죠.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에 필자가 담임한 보통반이 두 번이나 우수반, 그러니까 1학년 10개 반중 3개 반과 2학년 10개 반중 이과반 6개 반중 2개 반을 제치고 전교에서 2등과 1등을 차지한 경우를 예로 들 것입니다. 이때 평준화된 고등학교 재직 시에 학원과 과외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에는 반에서 꼴찌에서 10등까지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를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최하위권을 포함한 꼴찌에서 10여 등까지의 학생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딱 꺼보세요. 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